아가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도하고 떠난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분이 아프고 함께 병드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저주의 기도가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가치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의 순환이 우리들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고 이것이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지는 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의 순환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순환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이러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순환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